김치통 묻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솔직히 언땅 파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여성만의 전유물 이런 거는 아니죠. 여성만의 전유물은 아니고요. 네. 사실상 보면 요즘 근래에 되게 바뀐 트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죠? 예전에는 외식 그러면 그게 대단한 이벤트였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외식은 일상이에요. 예. 네. 그렇죠. 거의 밖에서 먹는데 요리가 가사 노동을 해갖고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요리가 이벤트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풀어가야 되는 중심에 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장을 좀 재미나게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가 봤을 때는 남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요즘은 별로 없어요. 여성분이 예를 들어 결혼하면 출산, 육아, 살림 뭐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남자가 덜어줄 수 있는 거는 요리나 살림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남자가 중심이 된 어떤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지금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네. 옛날에는 남자들이 전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닙니다. 사실 남자들이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갖고 장을 보러 가거나 그러면 남자분이 머슴 데리고 지게 져갖고 나를 따러라 그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갖고 식재료를 전부 사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리고 다니다 보면 아 올해 무농사가 잘 되네 뭐 예를 들어서 김치가 잘 되네 이런 거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훨씬 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김장의 큰 계획을 남자들이 세웠다는 얘기죠. 예, 저희 예, 아버지도 예.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은요. 네. 약주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끊으셔서 안 하시지만 그런데도 김장하는 날은 꼭 일찍 들어오셨어요. 꼭 일찍 뭐 이렇게 바리바리 사들고 들어오셔서 간식거리라든지 먹을거리 사들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어머니 챙겨드리고 항상 채칼에다가 무 써는 거 이거는 제가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어도 딴 때는 공부해라 그러지만 일로 와 이거 써라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다 이거 아버지랑 저랑 이런 거 했었어요. 가정적이시네요. 근데 그때만 그날만 가정적이셨어요. 하루만. 또 그날 하루만. 근데 김장하는 날은 어떤 것도 그리고 무거운 거 들어줘야 되니까 그날은 세상 없어도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현대 아버지들은 이럴 수 있지만 옛날 선비들은 글 읽고 글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 김장하는 날 예. 그럴 수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김장이 그 뭐라 그럴까 여성들의 어떤 고통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요? 우리 옛날에 그 문헌이 있나요? 문헌 같은 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정조 시대의 그 문인 네. 정조 시대의 문인인 이덕무 같은 경우에 이런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밭에 무풍년이더니 올겨울 김장값은 별로 안 들겠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장 가격에 이렇게 관심을 두기도 하고요. 아유, 가정적이시네요. 네. 그다음에 조선 후기의 문신인 그 박윤목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장은 계획하기 어려운데 급하게 하려니 또 바쁘다. 예, 그 하나는 저물어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근심이 깊어진다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들이 김장철 되면 긴장하고 이렇게 조바심 맞아요. 내는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그런